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입니다. 흑백요리사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흑백요리사가 유난히 더 재밌는 이유? 백종원 선생님이 나와서 그것도 맞고 나야 들기름을 더 맞고 채소의 익힘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더 맞고 다 물론 재밌는 요소지만 이런 쟁쟁한 출연진분들 뒤에서 여러분 모르게 조용히 활약하는 제작진들도 있습니다. 저는 흑백요리사 보면서 와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고 와 이 정도 신경 쓰려면 편집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촬영할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재미있고 긴장감 넘치고 그리고 왠지 특별해 보이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영상 옛날에 좀 찌끄려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흑백요리사는 모두 24프레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흑백요리사가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일반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편의 뭔가 잘 짜여진 그런 영화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일단 24프레임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24프레임이 뭐냐면요, 영상은 여러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움직이는 사진인데요, 1초당 24가지의 이미지로 구성된 영상을 24프레임 영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30프레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 흑백요리사는 영화에서 주로 쓰이는 포맷인 24프레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24프레임만 쓰면 땡이 아니라 24프레임에 걸맞는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하려면 촬영 전 단계에 모두 카메라 세팅을 다 바꾸고 렌즈도 고려하고 조명도 고려해서 애초에 24프레임으로 모든 걸 세팅을 해야 그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흑백요리사는 그 콘셉트를 정하는 과정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뭔가 묵직한 감성을 이어나가면서 일반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느낌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려고 했다는 그 노력이 저는 여기서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명을 굉장히 신기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영화나 드라마처럼 한 컷 한 컷을 좀 섬세하게 찍는 영상의 경우에는 조명을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방송 프로그램은 카메라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비추고 또 여러 사람이 큰 공간에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한 번에 잘 배치해야 되는데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와 내가 저 장소에서 출연자로 있으면 정말 현장 분위기도 이 조명 때문에 굉장히 압도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출연자들이 느끼게 될 그 긴장감도 되게 잘 살렸고 또 영상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조명을 구상할 때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출연진분들 등장할 때 흑수저분들은 되게 평범한 조명에 고급 식당에 온 느낌으로 식탁 위에 인테리어처럼 있는 그런 조명들을 이용해서 간접등으로 얼굴을 비추는 그런 식으로 조명을 세팅했는데 이제 이후에 백수저분들이 등장할 때는 그 위엄을 표현하기 위해서 딱 머리 위에 스포트라이트로 빡 쏘는 카메라로 찍으면 딱 그 실루엣만 보이면서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조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2라운드에서 눈 가리고 이제 심사할 때 있잖아요, 그때 시식을 할 때에는 앞쪽을 잘 비추는 그런 조명을 쓰다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 조명이 싹 변하더라고요. 스포트라이트로 변해서 또 이제 실루엣만 남으면서 긴장감이 드는 그런 조명으로 분위기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조명 달라지는 거 보고 와 저거 CG인가 하면서 한두 번 돌려봤는데 진짜로 조명 바뀐 걸 보고 와 진짜 섬세하게 만들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촬영 조명뿐만이 아니라 무대 조명을 해오셨던 분이 함께 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이 잘 혼합된 그런 조명 세팅을 보일 수 있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음악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또 특징은 유명한 음악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음악을 쓰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감성을 약간 해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타벅스에 들어가는데 뭔가 뽕짝한 음악이 나와, 그럼 여기가 스타벅스인지 할인마트인지, 할인마트 음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뭐야 하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경음악이 만드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정말 잘 선정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본 음악이 아닌 것들로 잘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흑백요리사 특유의 무거운 느낌을 가진 굉장히 다양한 음악으로 정말 섬세하게 골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시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수저분들 등장할 때 무대가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뒤에 LED VJ잉이라 하죠, 이것이랑 조명이랑 그리고 보다 보면 음악도 맞췄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과 음악을 잘 짜맞춘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음악을 선정하고 무대를 만든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이 음악이랑 조명 VJ잉까지 정말 찰떡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세팅한 걸 보고 컨셉을 잡고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서 정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워킹 또 슬로우 모션이 돋보였는데요, 영상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장면이 나오죠. 보통 슬라이더라고 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동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 장치가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게 세트장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대한 로봇 같은 슬라이더로 촬영한 게 이제 영상 프로그램 내에서 종종 쓰이는데 쓰일 때도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고 그냥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라 뭔가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줄 때 슬라이더로
쓴 장면이 쓰이다 보니까 와 정말 잘 짜여진 영화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다 이 생각이 더욱더 들었어요. 슬로우 모션도 자주 나왔죠. 슬로우 모션을 쓰려면 그냥 촬영본으로 하면 안되고 슬로우 모션 모드를 세팅하고 따로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경연을 하는 내내 정말 잘 찍으셨나봐요. 물론 당연히 잘하셨겠지만 슬로우 모션 장면들이 일반 영상과 함께 정말 잘 쓰였는데 이거 왜 따로 촬영된 거냐면 일반 영상은 이런 식으로 느린 셔터 스피드로 인한 모션 블러가 생기는데 슬로우 모션은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어둡고 모션 블러도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팅을 아예 다르게 촬영해야 돼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숙지를 한 카메라 스태프 분들이 촬영을 하셨겠죠. 이런 장면들이 정말 예쁘게 잘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컷 전환이 굉장히 멋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1대1 대결하는 미션도 있었죠. 그때 이제 요리사분들이 멘트하는 장면으로 이제 영상이 흘러가고 인물 A에서 인물 B로 스토리가 옮겨져 갈 때 이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그런 촬영본을 사용해서 또 여기서 포커스를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인물의 스토리로 흘러가게 하는 이 연출이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런 장면들을 미리 촬영하고 A에서 B로 넘어갈 때 부드러운 스토리라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영상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경외감이 들 정도로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 덕분에 제가 더욱더 짜임새 있는 한편의 서바이벌 영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흑백요리사를 더욱더 재미있게 보았던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배울 게 많아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상 제작에 흥미가 생기셨다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비디오 클래스의 타링 온라인 클래스를 참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